안녕하세요, 뚝딱입니다. 오늘은 귤껍질로 진피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재료 설명을 해 드릴게요. 귤껍질 150g. 자, 깨끗이 씻어서 다 이렇게 준비한 것입니다. 이렇게 채를 썰어서 이렇게 말려 볼게요. 귤껍질이 영양성분이 많다더라고요. 건조기다가 말릴게요. 대신 미세먼지가 많아서 건조기다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자, 굴칩도 이렇게 만들게요. 썰어서. 너무 두꺼우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조금 얇게, 최대한 얇게 쓸게요. 자, 귤은 12시간 말려주셔야 되고, 요 진피 껍질은 4시간인게 다 마르더라고요. 온도는 70도, 70도로 놨어요. 이렇게 해서 말려줄게요. 진피 다 말린 것을 물 1리터에다가 두 줌 넣을게요. 이렇게 팔팔 끓여주세요. 팔팔 끓는 것을 자, 그 룸망에다가 이렇게 걸러줄게요.